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과 만나는 저녁 8시가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소설은 2023 한국문학예술 당선작 노 마스크입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우리 모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언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끝나나 불평불만도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잠식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요즘 마스크 없이 다닐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소설 속 덕진은 학력이라야 고등학교 졸업뿐인데 요즘 하루하루가 신바람이 납니다. 이 소설은 월촌마을 풍경 속으로 푹 빠져들게 하는 화가적 능력을 발휘합니다. 저와 함께 월촌마을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제가 낭독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이 시간 우리는 친구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노 마스크 황정식. 덕진은 요즘 하루하루가 다르게 사는데 신바람이 난다. 비록 최말단인 마을 이장이지만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며 행복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학력이라야 고등학교 졸업뿐인 덕진은 취직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오른 농사꾼도 되지 못한 덕재가 농촌에 있어봤자 추수 때나 한몫 거두는 어중잡이 농사꾼에 지나지 않았는데 마을 이장이란 어쩌면 덕재에게 어울리는 자리인 것만 같았다. 그렇다고 월성마을의 마을 이장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평상시라면 서로 하려고 경쟁이 심해 좀처럼 얻기 어려운 자리였는데 운 좋게 코로나 덕택이라면 덕재에겐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마침 덕재가 춘재 삼촌 회사의 노무자로 일하다가 실망해 돌아온 직후에 그에게 다가온 행운이랄까? 그간 이장이었던 춘삼이 아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무서운 역병이 월성마을을 휩쓸자 그만 겁을 집어먹고 못하겠다고 내놓은 자리였다. 실제로 마을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어도 양성화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과 1차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사람은 마을 이장이므로 다른 사람보다 코로나에 전염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겁을 낼 만도 한 일이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마을 청장년은 제쳐두고 70대 중노인들이 그 자리를 탐해서 우죽순처럼 나타나 경쟁을 벌일 판인데 코로나가 겁이나 누구 한 사람 나서는 자가 없는지라 자연히 덕재 차지가 되었던 것이다. 영웅도 시대의 산물이라더니 때맞게 덕재에게 다가온 기회라고나 할까? 추석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재작년 이맘때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본 덕재는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다. 반들반들 윤기가 흐르는 멋진 승용차에서 내린 춘재 삼촌이 노인정에 들려 금일봉을 내놓으면서 자기 조카인 춘재뿐만 아니라 이 동네 사람 중에 한두 명을 더 자기 회사의 사원으로 채용하러 왔다는 폭탄 선언은 이 마을을 흔들어 놓고도 남음이 있는 경사 중에 경사였다. 이장인 춘삼이 아재가 이 사실을 불이나게 전화로 알려줘서
덕재는 선자리에서 곧장 마을 회관으로 달려와 춘재의 삼촌에게 인사부터 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춘재가 자기 삼촌에게 덕재를 추천하자 지체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쉽게 승낙을 받게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 영등포에 있다는 춘재 삼촌의 신발 공장에 사원이 되는 행운을 갖게 된 덕재는 뛸 듯이 기뻤다. 말이 좋아 사원이지 사실은 신발 공장의 노무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그곳이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이라 그 이름값이 시골 청년들의 입맛을 당기기에 충분했다. 이 마을에 태어나 읍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졸업머리에 수학여행으로 서민 제주도에 가본 일밖에 없는 춘재와 덕재에겐 서울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는 곳이었다. 시골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서울행은 곧 출세를 위한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 소식의 당사자인 덕재보다도 더 기뻐한 사람은 바로 덕재의 아내인 떡순이었다. 오른 농사꾼도 아닌 덕재에게 시집와 시어머니와 논밭일에 시달리면서 지겨워하던 떡순은 어떻게 하면 농사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기회만을 엿보고 있던 참이라 뛸 듯이 기뻐함은 당연했다. 덩달아 덕재의 아들인 만덕도 기뻐했으나 단 덕재의 어머니는 기쁘면서도 서운한 느낌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찍이 청산과부가 된 덕재 어머니는 평생 아들 하나만을 위해 살아오면서 한시도 아들과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시어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떡순은 이제야 살 길이 난 것처럼 그저 입이 벙글벙글 온 동네 아낙네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면서 춘재 마누라와 더불어 신바람이 나서 아들 만덕의 전학 수속을 한답시고 하교를 드나드는가 하면 친정 언니에게 연락을 하는 등 제 혼자 바빴다. 어머니를 시골에 두고 오롯이 덕재의 가족만이 간다 해도 방 두 개 붙은 집을 구하는데도 적지 않은 돈이 들 텐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덕재로서는 그 큰 돈을 구할 국량이 나지 않았다. 아직도 곳간 열쇠를 어머니가 쥐고 계시며 며느리인 떡순에겐 다달이 생활비만 주므로 그동안 농사지어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몇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이 있을 리가 없었다. 돈도 돈이지만 어머니의 허락이 없는 이상 달랑 우리 가족만 가겠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 남편 따라가겠다고 들떠이는 아내 떡순을 미리 진정시켜야 되겠기에 덕재가 은근한 말로 여보, 우선 나 혼자 가서 자리를 잡아놓을 터니 아들 만덕과 당신은 뒤에 올라오는 게 좋지 않겠소? 그 말에 떡순은 펄쩍 뛰면서 덕재에게 대들듯 역성을 부렸다. 어머니가 그리 말씀을 해요? 누가 뭐래도 난 당신 따라갈 거요. 하고 완강히 반기를 들고 덤비는 떡순에게 짜증이 난 덕재가 그럼 우리 식구가 거처할 방을 구하는데도 기천만 원이나 돈이 들 텐데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하느냔 말이야. 그런 덕재의 말에 떡순은 막무가내다. 정 돈이 없어서 따라오지 말라면 나는 우리 언니 집에 있으면서 당신 믿지 않고 돈벌이를 나갈 거야. 떡순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소리소리 질러댄다. 평소에 남편 말이면 고분고분하던 아내였는데 지금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덕재도 화가 치밀어 올라 정말 당신 내 말 안 듣고 끝까지 이럴 거야? 그래, 이번만큼은 당신 말 안 들을래. 아들과 며느리가 옥신각신 싸우는 소리를 건넌방에서 들은 어머니가 너희들 내 방으로 좀 와봐. 너희들 괜히 둘이 싸울 것 없다. 내가 그동안 예금해 놓은 돈이 3천만 원이 돼.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지만 더 필요한 돈이 얼마가 되던 내가 동네에서 마련해 볼 터이니 며느리 네가 너희들 살방을 서울 있는 네 언니에게 알아보도록 해라. 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졌기에 떡순은 수산하게 서울 변두리인 광명에 사는 제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그쪽 새집 시세를 알아보노라
신바람이 났다. 그저 좋아서 벙글거리는 아내 떡순에게, 떡순아, 네 서울 가는 게 그렇게 좋아? 혹시 우리 어머니 슬하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아서 그런 것 아니니? 어찌 그런 말을 해요. 시골 여자치고 서울 가는데 좋아하지 않은 여자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봐요. 기분이 고조된 떡순은 생전 안 하던 아양까지 떨어가며 마치 신혼 때처럼 덕재의 품에 안겨 흥얼거렸다. 춘삼 내외가 서울 삼촌 공장으로 떠난 한 달 뒤에 덕재도 어머니만 홀로 고향 월성마을에 남겨둔 채 마치 큰 벼슬자리라도 한 것처럼 제 식구만 데리고 의기양양하게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품은 채 상경하게 되었다. 덕재가 가수를 데리고 서울 변두리인 광명시에 도착하자 떡순의 언니인 처형이 마중 나와 있었다. 미리 처형을 통해 얻어놓은 새집에 살림살이를 풀어놓고 가재도구와 식기를 정리하고 방 청소를 하는 둥 아내 떡순과 아들 만덕은 고단한 것도 모르고 마냥 즐거워한다. 그러나 덕재는 내일부터 서울 영등포에 있다는 춘재 삼촌의 신발 공장이 과연 어엿한 회사일까 하는 불안감에서 유쾌한 기분일 수만은 없었다. 떡순은 술상까지 차려와서 덕재의 우울한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를 쓴다. 저녁상을 물리치자 떡순은 옆방의 만석의 이부자리를 갖다주고 와서 부지런히 신방을 꾸미기에 바빴다. 화장을 하고 제 몸에 향수까지 뿌리더니 알몸까지 보이는 야사한 잠옷을 걸친 떡순은 덕재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떡순은 오늘따라 전혀 딴 여자처럼 대담했다. 마침내 덕재의 품에서 벗어난 떡순에게 그렇게 좋아? 그동안 마치 성에 굶주린 사람 같아. 그럼요. 비로소 당신이 나를 만족시켜 주었지 뭐야? 오늘 밤 네가 얼마나 야하게 구는지 마치 딴 여자 같았어. 그런 구석이 너한테 있는지 전혀 몰랐지 뭐야? 앞으로는 매일 밤 당신을 흡족하게 해줄 거야. 왠지 알아? 이제 내가 비로소 성해방이 됐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여태껏 그럼 성 노예로 있었단 말인가? 앞으로 내가 딸을 낳게 된다면 절대로 당신 같은 과부 외동 아들에겐 시집을 안 보낼 거야. 그건 또 무슨 말인데? 내 어머니가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신방을 방해한 적이 있어? 이래서 남자들은 여자 마음을 몰라요. 어머니가 방해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란 존재 자체가 며느리에겐 심적 부담이 돼서 남편과 외고 펴고 재미있게 한몸이 되는 기분을 망쳐버린단 말이오. 나뿐 아니라 과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들이 다 그렇대요. 그래도 우린 그런대로 잘했잖아. 당신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난 반 과부로 산 거지 뭐. 서울 영등포 외곽에 있는 춘재 삼촌의 신발 공장은 덕재가 우려한 대로 볼품없는 회사였다. 직원이래야 겨우 30명 남짓했다. 매일같이 가죽이나 우레탄 또는 여러가지 소재의 신발 원단을 실어오는 일과 완성된 신발을 싣고 가서 큰 회사에 납품하는 일은 덕재가 도맡아서 하게 되었다. 춘재는 격리과에서 출납을 맡고 있었다. 어느 팀에 일을 하던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다. 단지 월급이 얼마 안 되는 것이 문제였다. 4대 보험이다 뭐다 다 공제하고 실제로 직공들이 타는 순 월급은 150만 원 정도였다. 그 돈으로 만덕이 학비 내주고 나면 덕재 식구가 밥 먹기에도 빠듯했다. 덕재의 풀이 죽은 모습을 본 떡순이 여보 걱정 마. 내가 우리 언니처럼 간병사 자격 따가지고 돈벌이 할 테니. 덕재를 위로했다. 조금도 떡순은 기가 죽지 않고 한결같이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덕재와 아들 만덕의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간병사 자격을 따기 위해 나다니는 것 같았다. 사실 객지로 이사 오면서 덕재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아들 만덕이 전학온 학교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다. 다행스럽게 만덕은 반 학생들과 잘 어울리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는 모양새가 덕재와 떡순의 우려를 씻게 했다. 영등포도 서울 지역이긴 한데
버스나 전철을 타면 순식간에 갈 수가 있는 진짜 서울. 그 중심가를 구경하고 싶은 호기심에서 공장일을 파한 후에 덕재는 춘재와 같이 몇 번 나가보았다.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 온갖 명품 브랜드가 진열되어 있는 명동거리, 종각과 세종대왕상,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조각상이 우뚝 서 있는 거리, 그리고 덕재의 고향 들판보다 더 넓은 광화문 거리, 길 양옆으로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을 구경하면서 덕재와 춘재는 듣던 대로 과연 여기가 우리나라 수도로구나 하는 실감이 났다. 서울에 올라온 지 1년여, 덕재 월급과 떡순이 간병사로 나가 벌어오는 돈으로 그들의 가정의 근근히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하지만 그 무렵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환자가 여기저기 생겨났다.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고 2m 거리두기와 30초 손 씻기 등의 수칙을 지키려니 작업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회사의 재정 악화로 인해 사원들의 월급이 2개월이 체불되어 있었던 참인데 더 이상 춘재 삼촌 회사에 붙어 있어 보았자 월급도 제대로 못 받을 것이 뻔했다. 떡순과 의논 끝에 덕재는 자진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고 택배 회사의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덕재가 춘재 삼촌 회사에 입사해 1년 반 만에 그만둔 셈이 되었다. 덕재가 그렇게 갈망하던 서울이지만 덕재가 살 곳은 역시 농촌이라는 것을 서울 생활 1년 넘어 하면서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덕재는 농업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재배기술 강의를 틈나는 대로 배우러 다니게 되었다. 간병사 자격증을 딴 덕수는 이제야 돈벌이가 제대로 되는 모양 덕재를 다독거리는 말을 자주 했다. 당신은 너무 서둘지 말고 쉬엄쉬엄 일해.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만 해도 난 행복해. 그 말에 덕재는 차마 귀향하기 위해 농산물 재배 기술을 배우러 다닌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택배일은 신발 공장 일보다 더 힘드는 일이었다. 하지만 덕재는 곧 귀향하여 새로운 농업 경영을 할 희망으로 고된 줄도 모르고 토요일마다 농산물 재배, 특히 시장의 수요가 좋은 작물 재배 기술을 배우는데 열성을 쏟았다. 요즘 들어 고향에 홀로 계시는 어머님이 꿈에 자꾸 보여 덕재의 마음을 더욱 초조하게 했다. 덕재의 스마트폰에 어머니의 폰 번호가 뜨기에 받아본 즉 뜻밖의 춘재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덕재야, 네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연락하는 건데 네 어머니의 건강이 요즘 많이 나빠졌어. 이러다가 너희 엄마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덕재는 가슴이 뜨끔했다. 정말 어머니가 그 지경까지 되었다면 어머니 혼자 달랑 내버리고 떠난 그를 불효자라고 비난하는 소리가 아닌가. 덕재는 남보기에 부끄럽고 어머니에겐 죄송한 마음이 들어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다. 덕재가 작심하고 귀향하겠다는 뜻을 떡순에게 말했더니 떡순이 펄쩍 뛰었다. 난 싫어. 죽어도 난 시골엔 안 내려갈 거요.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엄마 혼자 내버려두면 송장치겠는데? 전 그럼 당신이 내려가서 차라리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와. 어머니는 올라오지 않아. 그러니 우선 나만 내려가겠다는 거야. 택배일도 더 못해먹겠고. 당신이 일 안 해도 좋지만 우리가 헤어져 살긴 싫어요. 그러지 말고 떡순아. 우리 장래를 생각해 봐야지. 나 귀농하면 당장 농업 장려비 2천만 원 받을 수 있어. 그 돈으로 비닐하우스에 농작물 재배해서 당신과 만덕이 먹을 식량과 푸성기 갖고 매달 올라와 며칠씩 쉬었다 갈 셈이야. 그럼 되잖아. 그 말에 덕순이 좀 구미가 당기는지 한참 곰곰이 생각하더니 당신 지금 한 말 사실이야? 그럼 나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어? 이제 겨우 당신하고 알콩달콩 좀 사는가 했더니 이게 또 무슨 벼락이야? 덕순이 한사코 남편과 떨어지기 싫어하는 마음에 안쓰러움을 느낀 덕재가 왈칵 덕순을 끌어안았다.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내가 또다시 반 과부가 되겠구려.
여전히 헤어져 있기를 내달파하는 덕순에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올라오마고 약속을 한 덕재가 택배하느라 샀던 트럭에 옷까지만 싣고 고향 월성마을로 내려오게 되었다. 어머니의 너무나 수척한 모습에서 그동안 홀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게 지냈을까 생각하니 새삼 덕재의 마음이 아팠다. 아이쿠, 내 새끼, 뭐하러 내려왔노? 인자 어머니하고 둘이 고향에서 영원히 살랐고. 뭐? 네 식구는 어쩌고? 만석이 대학 졸업할 때까진 거기서 둘이 살라고 했어요. 둘이 뭐 묵고 살라고? 덕순이가 간병사로 나가서 돈 벌어오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머니는 안심이 되는지 비로소 아들의 행색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그럼 됐다. 귀여운 내 새끼는 내가 동냥을 해서라도 밥은 안 굶길 터이니 걱정 마. 어머니 눈에는 아직도 작년인 덕재가 어린애같이 보이는지 그저 좋아서 입이 한 박이다. 평생 아들을 품에 안고 살다가 며느리에게 아들을 빼앗긴 것처럼 서운해하던 어머니가 아들을 도로 품에 안게 돼 흐뭇한 듯 했다. 비록 아들 덕재가 돈벌이를 못해도 곁에만 있어주면 행복해하는 어머니다. 그 점에선 덕재에겐 어머니나 떡순이 마찬가지다. 덕재가 그렇게 동경하던 도시인 서울을 경험한 뒤부터 보잘것없고 지겹게만 여겼던 고향 농촌이 지금 덕재에겐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새롭게 보였다. 사람 살기에 권태롭게만 보였던 고향 월성 마을이 새로운 영농 기술을 터득한 덕재가 이용하기에 따라 풍요롭고 고즈넉한 곳이 될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가 혼자 일하기 버거워 버려두었던 논밭에 자푸를 먼저 뽑아내고 그 땅에 퇴비를 하고 새로 비옥한 밭으로 일구었다. 그리고 그 땅에 채소와 더불어 시장에 잘 팔리는 농작물을 가꾸는 데 필요한 비닐하우스부터 지으려고 덕재가 자재를 준비하고 있는 중 뜻밖의 월성 마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와서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월성 마을이 생긴 이후로 처음 겪는 무섭고 불안한 일이었다. TV에서나 방영되는 걸 보고도 남의 일처럼 알고 있던 그 무서운 전염병이 농촌인 월성 마을에까지 번졌다니 보통 일이 아니었다. 왜 하필 그 무서운 코로나가 시도 아니고 읍도 아닌 촌마을인 월성마을에서 먼저 발생했을까? 그 사연인즉 이러했다. 용팔이 아저씨 홀어머니가 죽어 초상이 나자 용팔이 아들 내외가 할머니 장례를 치르러 내려왔었다. 그들도 자신들이 코로나에 걸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조모 장례를 다 치르고 상경한 즉시 발열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 내외로부터 감염된 용팔 내외와 동생인 용석이 내외까지 신혈이나 병원에 갔다가 검사 결과 코로나에 걸렸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자 읍 직원과 보건소 직원이 그 조상집에 문상 간 사람들뿐 아니라 월성 마을 사람들 전부를 버스에 싣고 가서 코로나 검진을 받게 함과 동시에 마을을 외부와의 왕래를 못하게 봉쇄해 버렸다. 물론 덕재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양성으로 판명된 용팔이 아저씨 내외와 동생인 용석이 내외만 입원 조치되고 다행히 월성마을 사람들은 다 음성으로 판명되었으나 일단 2주 동안은 각자 집에서 자가격리 생활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 이장인 춘삼아재마저 자가격리 생활을 시작하면서 행여나 코로나에 전염될까봐 겁이 나 동네 심부름을 못하겠다고 사퇴해버리자 사실상 마을 이장이 공석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 때문에 읍사무소나 보건소 같은 외부에서 마을로 전달되는 지시를 받아 전할 사람이 없게 되어 공백 상태에 놓인 월성 마을은 모든 삶이 정지된 듯한 동안 폐허 같은 음산한 곳이 되어버렸다. 읍에서 나온 직원들이 외부 사람의 왕래를 금하는 봉쇄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밤이 되면 그 직원들이 퇴근해 버리기 때문에 마을 안에 또다시 급한 환자가 생기거나 외부 사람이 심야나 새벽에 마을로 들어오는 일이 있어도 알 수도 없거니와 서로 알았다 해도 막을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그 허점을 틈타 업노인 집에 아들 내외가 왔다가
몰래 새벽까지 돌아가게 된 걸 마을 사람들이 알 길이 없었다. 며칠 전에 보건소에서 검진 때는 분명히 음성이었던 옴누인 내외가 아들 내외가 몰래 왔다 간 후에 신혈이 나서 들어 누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인 회장이 즉시 월성 마을에 의심 환자가 있다고 보건소에 신고함과 동시에 읍사무소에도 알렸다. 읍사무 직원과 보건 직원이 앰뷸런스를 타고 와서 곧바로 엄씨 내외분을 싣고 가면서 노인 회장에게 빨리 공석인 마을 이장을 정해서 엄노인 집에 들락거린 사람을 좀 알려달라고 신신 당부를 하고 갔다. 촌마을치고 월성마을처럼 100호가 넘는 마을이 드물었다. 큰 마을의 이장은 읍에서 받는 월급이래야 얼마 안 되지만 평상시에도 푸성기 같은 걸 밭농사 짓는 사람들이 갖다주고 추수 때가 되면 밤, 대추, 고구마, 무, 배추는 물론 쌀과 곡물 등이 억수로 들어온다. 웬만한 농사꾼보다 더 가을 거지가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 그 맛에 월성 마을은 4년 만기인 마을 이장의 임기가 끝날 때가 되면 서로 하려고 마치 도의원이나 시의원 선거전을 방불케 한다. 딱히 마을 이장의 자격이 정하여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읍이나 보건소 등을 출입하려면 먹물개나 들어 있어야 하므로 적어도 고졸 이상의 학력은 되어야 출마가 가능하다는 게 일종의 관례처럼 되어 있다. 마을 주민들의 투표 의결과 선출되는 자는 주로 관공서나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그 암묵적인 증거였다. 그러나 비상시국인 지금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투표로 선출할 수 있는 형국이 아니므로 노인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간단히 마을 이장으로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리하여 코로나라는 무서운 역병이 창궐하는 비상시국에 독재는 남들이 다 거부하는 마을 이장의 자리에 당당히 앉게 되었다. 독재로서는 난생 처음으로 해보는 벼슬이었다. 우선 전 이장이었던 춘삼이 아재로부터 마을 사람들의 주민등록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인계 받았으나 그 어떤 서류에도 마을 거주들, 개개인의 건강 상황, 특히 노인들의 건강 상태, 기저질환 유무 등은 전혀 기록돼 있지 않았다. 불시에 보건소나 읍사무소에서 마을 사람들의 신상에 관한 문의가 오면 대답해줄 신상 기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이다. 주민등록부에 보다 명확한 마을 주민들의 신상 명세서를 만들 필요성을 느낀 덕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역을 해줌과 동시에 가구마다의 인적 상황과 건강 상태, 주로 노인들의 건강 이상 유무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 병의 종류까지 상세하게 조사해와서 컴퓨터에 입력해놓았다. 읍사무소나 보건소에서 문의전화가 오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신상명세서를 참고하여 즉시 회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읍이나 보건소에서 내리는 공지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해놓고 그 내용을 스피커 장치가 되어 있는 마이크로 마을 사람 모두에게 방송해 주곤 했다. 신속하고 빈틈없는 덕재의 일처리를 지켜본 노인 회장과 부녀 회장, 그 밖에 마을 사람들이 비로소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마을 관리 방식의 진가를 알아본 듯 혀를 내둘렀다. 또한 읍사무소에서 받아낸 돈으로 달아놓은 TV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기뻐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2주간이 지날 때까지는 마스크 쓰고 2미터 거리를 지키며 마을 이장인 자기만을 상대로 모든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가 있고 마을 밖으로 나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덕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마을 밖에서 마을 안에 볼 일이 있어 들어오려는 사람은 누구나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일자리 노인들의 안내를 받아 동사무실로와 소독약에 손을 씻고 체온을 체크받고 투명유리로 칸막이가 설치된 장소에서 서로 마스크를 쓴 채 대화를 하고 가도록 조치했다. 좀 심한 통제 같긴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역병에 전염되어 사망자가 이미 5명이나 생긴 월성 마을에 두 번 다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마을 이장이라는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너무 쌀쌀맞다는 비난을 들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덕재는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다.
용팔 아저씨 집안과 엄 씨 집안에서와 같은 일이 언제 다시 안 생긴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예방을 위해 덕재는 노인 회장과 부녀 회장과 상의 끝에 마을 내에 사람이 안 살고 비어있는 집을 수리하여 코로나 예방 안전가옥을 만들어 놓았다. 일대면 월성 마을에 있는 부모나 인척을 찾아오거나 월성 마을에 이주해 오는 사람들은 일단 그 집에 설치되어 있는 투명 칸막이 면접실에서만 상호 대화가 가능하며 장기 체류를 원하는 사람은 2주간은 그 집에서 격리 생활을 한 후에야 연고자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공교롭게도 안전가옥의 첫 수혜자가 덕재가 신발 공장에서 만났던 장성수이었다. 외부로부터 봉쇄되어 있는 월성 마을로 귀농하려면 일단 2주간은 안전가옥에서 거주해야 된다는 덕재의 설명을 듣고도 장은 쾌히 동의한 뒤 2주간이면 자기 아내와 같이 와 기거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 산나물이나 약초를 캐면서 농사지을 땅을 물색하고 싶다고 했다. 덕재나 월성 마을로서는 대박이었다. 사실 덕재가 농작물 재배 기술을 배워서 귀향할 결심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장이었기 때문이다. 장은 대학에서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일찍이 춘재 삼촌의 신발 회사에 입사해 격리 과장으로 있던 터라 춘재 때문에 알게 되었지만 차차 덕재와 친하게 되자 덕재를 형이라 부르고 장차 자기도 농촌에 가서 농작물 재배를 할 계획인데 덕재의 월성 마을에 대한 소상한 이야기를 듣고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청년이었다. 장과 같은 청년들이 월성 마을 같은 농촌에 오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장이 오면 덕재 개인으로 봐서도 영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덕재가 간절히 바라는 바였다. 드디어 월성 마을 사람들이 2주간 각 가정에서의 격리 기간이 다 끝나게 되자 덕재는 마을 이장의 권한으로 코로나에 발열 징후가 없는 사람은 논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이웃 간의 왕래를 해도 괜찮다고 방송을 하자 많은 주민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들었다. 덕재는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지켜준 덕택으로 지금부터는 2m 거리두기나 마스크 같은 것을 쓰지 않고도 생활할 안전지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앞으로 이런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첫째, 되도록 마을 밖 외출을 삼가할 것, 꼭 마을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마을 회관에 와서 행선지를 알리고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하며 외부에서 음식이나 음주를 절대 하지 말며 돌아와서는 3일간 안전가옥에서 생활해야 할 것, 그리고 시장에서 사야 할 물건이 당장 쓸 것이 아니면 마을 회관에서 보다 싼 값으로 인터넷이나 쇼핑몰에서 구입하여 2-3일 내에 신청한 사람이 받아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 등, 특히 외부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형제간이나 자식들도 직접 바로 집에 들어놔서는 안 되며 안전가옥에 설치되어 있는 투명한 칸막이 양쪽에 앉아서 대화를 해야 하며 장기 체류를 하려면 안전가옥에서 2주간 생활을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허락된다는 엄격한 마을 규칙을 주지시켰다.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 딸이나 집안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어서 되도록 이번 추석에는 내려오지 않도록 하고 그래도 추석 명절을 새로 오는 사람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아니면 누구나 2주간 안전가옥에서 생활을 해야만 하는 마을 규칙을 주지시켜줄 것. 이 마을 규칙은 일찍이 월성 마을 주민 전체의 찬성으로 결의된 것이었다. 월성 마을의 이런 규칙에 대한 불만과 항의는 덕재의 아내 떡순과 친구인 춘재가 제일 많았지만 덕재 입장을 뒤늦게 이해하게 된 친구 춘재는 자기 아버지 묘의 벌초와 더불어 제사까지 화상방송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 밖에 덕재의 이메일을 받고 불평하던 사람들도 거기가 벌초와 제사에 내려오지 않을 터이니 화상통화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해 덕재 혼자서는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유행이 안전가옥에서 격리 생활하던 장성수 내외가 2주간의 기간이 지나면서 덕재의 일을 도와줄 수가 있게 되었다.
덕재는 우선 장에게 마을에서 일하는 노인들을 붙여줘 벌초부터 하게 했다. 벌초에 드는 비용은 거의 실비 정도였지만 실제로 기계 사용비 그리고 보조하는 노인들 식대를 제외하고도 좀 남은 차액은 전부 마을을 위해 기부하는 걸로 해달라는 장의 청을 받아들였다. 추석이 코앞에 걸렸기에 덕재는 마을 사람들 중 원격 화상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을 회관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능한 장으로부터 화상 통화로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배우도록 했다. 장이 월성 마을에 정착한 이유는 채소 재배와 더불어 특수 작물인 브루벨리와 빌벨리를 재배하기 위함이었다. 도시와 좀 멀긴 하지만 거리와는 상관없이 월성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장은 홈페이지에 올려 광고하면 판매는 문제가 없다고 장담한다. 덕재의 노력에 화답하듯 월성 마을이 이 지역 시 군중에서 2년간 코로나 방역 1등 마을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과 더불어 호박이 넝쿨 굴러오듯 덕재와 장이 각각 신청한 귀농인 장려자금 2천만 원씩의 결제가 났다고 시 직원이 덕재에게 전화로 알려왔다. 덕재와 장은 합자한 돈으로 규모가 큰 하우스를 지어서 사철 기후와 관계없이 전천으로 작물 재배에 필요한 산소와 질소, 그리고 온도와 습도 등을 조절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었다. 추석이 다가오자 덕재는 바짝 긴장되었다. 누구도 무단히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인 회장과 부녀 회장, 그리고 마을 청소하는 노인들의 도움으로 마을을 철저히 봉쇄했다. 그래도 꼭 들어오겠다고 날뛰는 사람은 장의 도움을 받아 안전가우로 데리고 가 거처하도록 할 셈이었다. 그런데 추씨알배 아들 내외가 추석 전날 마을 입구에 들어서다가 장이 이끄는 마을 방역반에 걸려들었다. 추정 때는 50대에 되는 사람으로 월성 마을에 혼자 살고 있는 추노인의 아들이었다. 장이 월성 마을의 방침을 설명했으나 아나무인이었다.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당신 초면인데 나 몰라? 나 월성 마을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댁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다 해도 못 들어갑니다. 어서 가친에게 연락해서 나오시라 하세요. 허허, 개뼈따기 같은 놈이 감히 굴러온 돌이 바뀐 돌 빼낸다더니 참 기가 차서 어서 비키지 못해? 못 비낍니다. 화가 난 정태가 장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밀어버려 장이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 다가오다가 이 광경을 본 덕재가 장을 일으켜 세운 뒤 덤벼들려는 장을 제지하고 대신 추정태를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며 바짝 다가서면서 당신 왜 우리 코로나 검역원을 쓰러뜨렸어? 자 나도 한번 그래봐. 아 덕재 네가 이 장인 모양인데 잘 들어. 대한민국 법에 함부로 남의 자유로운 행동을 억압해도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 나를 잘 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제법 법 운운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정태의 말과 행동을 덕재가 비웃듯 우리나라 법이 어떤지 난 상관하지 않아. 단지 난 마을 이장으로서 월성 마을 사람들이 정한 규칙을 누구든지 지키게 할 거야. 강한 어조로 응수하는 덕재를 안 잊고 온 시선으로 쳐다보는 추노인 아들과 그의 아내가 비웃듯 안 지키면 어쩔 건데요? 추정태 아내의 말에 슬며시 화가 나는 덕재가 추정태 내외 앞에 버티고 서서 안 지키면 지키도록 해야지. 그리고 당신이 방금 뭐랬어?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이 동네에 귀농하러 온 사람에게 그게 말이라고 해? 이 자리에서 사과해. 당장. 잔뜩 화가 난 덕재가 옷통을 벗고 한판 붙을 자세를 취하자 겁을 좀 먹은 추정태. 네 나를 칠 모양인데 한번 때려봐. 어떻게 되는지. 그래, 네가 이 사람에게 먼저 완력을 썼지 않아? 그러니까 넌 이미 마을에는 절대로 못 들어놔. 일촉즉발의 긴박한 사태에 황급히 다가온 추할배가 이장 미안해. 이놈이 모르고 한 일인가 본데 나를 봐서 용서해줘. 너희들이 애비 보려 먼 길 왔겠지만 이장 말을 듣도록 해. 아들은 어이가 없는지 아버지까지 왜 이러십니까? 이런 법이 세상에 없어요. 왜 이러다니? 세상에 없는 법이 우리 마을에는 있다. 암만 말고 이장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마지못해 추정태가 머리를 까딱하면서 이장, 저분을 내가 떠밀어 버린 건 미안해. 나한테 하지 말고 당사자한테 직접 사과해. 정태가 장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뒤 비로소 덕재는 추노인 아들 내외를 안전가옥에 안내하도록 했다. 추석 당일이 되자 일찍이 덕재는 진작 제집 제사부터 지내고 나서 제사가 있는 집마다 장과 함께 돌면서 원격 비대면 제사를 지내는 일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명절날이라 가득 차린 밥상을 덕재가 직접 들고 추노인 아들 내외가 머물고 있는 안전가옥으로 가서 추영 내외분 나와서 아침밥 자시고 마스크 끼고 아버지와 만나도록 하소. 아들 내외가 추석 명절이라고 산해진미로 가득 차려진 밥상을 보고 흡족해하며 이장이 수고가 많구려. 어제 일은 미안하게 되었어. 나도 사실 욕 얻어먹는 짓을 하고 있는 줄 알지만 마을을 위하는 일이라 어쩝니까? 아무도록 이해해 주이소. 추정태 내외는 이제야 이해가 가는지 머리를 끄덕이면서 앞으로 우리 아버지를 잘 부탁해. 먼데 있는 자식보단 바로 곁에 있는 이장이 아버지에겐 더 도움이 될 터이니까 알아주니 고맙십니다. 계실 때까지 끼니 걱정은 안 하도록 조처해 놓겠십니다. 추석날을 비롯해 공휴일인 며칠 동안 고맙게도 월성 마을 사람들이 모두 덕재의 말과 마을 수칙을 잘 지켜주어서 추석을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좀 도는 것 같아서 이제야 비로소 월성 마을이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 같아 덕재의 마음이 한결 놓였다. 그런데 막상 덕재의 가정 내 일이 문제였다. 덕재 어머니와 아들을 누구보다도 대견스러워하지만 아내 떡순은 달랐다. 덕재가 하는 일이 마치 아내인 떡순을 집에 못 오게 하려고 한 짓으로 오해해 덕재를 몹시 원망하면서 쏘아붙였다. 당신은 바보야.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그까지 마을 이장이 무슨 큰 벼슬이라고 남의 일에 그렇게 어리 빠져 있느냐 말이오? 그 잘난 정치인들이나 출세한 사람들 보라고. 하나같이 말은 국민을 위한다니 뭐니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집 이익만 챙기는 약삭빠른 사람들 뽐 좀 보라고. 지금 세상이 급한인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그까지 마을 이장이 뭔데 신명이 나서 그래요? 떡순아, 네 그러지 마. 니도 월성마을에 살았으면서 왜 그런 말을 해? 큰일이고 작은일이고 사람이 마음 쓰는 건 매일반이야. 그래, 떡순이네는 지금 정치인들이나 벼슬아치들이 하는 짓이 옳다. 이 말이야? 그 말에 힝 콧방귀를 낀 떡순은 당신 혼자 잘난 척 하지 말아요. 우리네야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오? 무슨 짓을 하든 돈이면 최고인 세상이야. 당신 아내인 나는 객지에서 남의 똥 오줌 받아내며 이 고생을 하는데 당신에겐 마누라나 아들 만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마을 늙은이들만을 위하겠다는 거죠? 안 그래요? 떡순아, 난들 웬 너와 만덕이 생각을 안 하겠나? 우리 가족을 위해 나 나름으로 세워놓은 계획이 있어. 귀농자금 2천만 원 받아 우리 밭에 하우스 지어가지고 우리 장차 편하게 살 수 있는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한 가지 일만 해야지. 마을 이장하면서 하우스 일을 어떻게 해요? 염려 마. 내 친구인 장이 와 있으니 하고도 남아. 네가 정 내 품이 그립고 나 또한 너를 품고 밤새도록 흥얼거리고 싶은 마음 꿀떡 같아. 그러니 네가 한번 내려와 여기 안전가옥에 보름만 격리돼 있은 뒤에 밤새도록 우리 신나게 한번 연애하면 안 되겠나? 견우 직녀는 1년에 단 한 번 만났다는데 그래도 우린 보름만이면 되잖아? 보름만 참으면 된다는 말에 떡순은 마음이 좀 풀리는지 은하수의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그 견우 직녀를 말하는 거야? 그럼 너도 알긴 안 해. 그에 비하면 우린 호강이지 뭐야? 호강 같은 소리 안 해. 내가 보름 넘어 쉬는 건 그렇다 해도 만덕일 어떻게 혼자 두고 가요? 만덕일 언제까지 끼고 살래? 만덕이도 인자 대학생이니 혼자 독립해 사는 걸 배워놓도록 해야지. 몰라, 몰라. 나도 직장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당신 마음대로 사람을 오도 가도 못하게 해놓고선? 난 당신이 이장이고 뭐고 그 이상 벼슬을 하더라도 다 소용없어요.
오직 난 당신이 내 남편이기만을 바랄 뿐이요. 떡수는 제 할 말은 다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떡순이, 네 말대로 난 네 남편이고 넌 내 마누라라는 건 변함없어. 그렇지만 난 어머니와 더불어 월성마을 노인들을 보살펴 드리는 것이 내 의무라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마을 회관에 들어서니 노인 회장과 부녀 회장이 덕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덕재가 먼저 노인 회장과 부녀 회장에게 인사를 한다. 밤새 어르신들 안녕들 하셨십니까? 그러이 어디 다녀오는 길인가? 예, 제 밭에 하우스 짓는데 둘러보고 오는 길입니다. 뒤이어 덕재의 고모인 부녀 회장이 웃음 띈 얼굴로 덕재에게 이래저래 내 조카님 수고가 많네. 별 말씀을요. 성 한 발 놔두었다 뭐합니까? 부지런히 뛰어다녀 봐야죠. 노인 회장이 힐끗 부녀 회장을 본 뒤에 말을 꺼낸다. 그런데 이장, 이번 설에도 추석 때처럼 그렇게 할 셈인가? 글쎄요, 우리가 정한 원칙대로 해야지 않겠습니까? 추석 때만 좀 달라야지. 설에는 제사도 제사지만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세배를 해야 하지 않아? 부녀 회장의 말에 노인 회장이 맞장구를 친다. 그러이, 그러이. 그걸 어떻게 못하게 하느냐 말고? 좀 난감한 생각이 든 덕재가. 그럼 설세로 오는 사람들은 안전가옥에서 세배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설세로 오는 사람이 많으면 안전가옥 하나로 안 될걸? 제게 아직도 마을 공금 500만 원이 있으니 그걸로 안전가옥을 하나 더 만듭시다. 그래도 될까? 노인 회장의 어정쩡한 대꾸에 부녀 회장도 머리를 갸우뚱한다. 덕재는 단호하게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마스크 쓰고 2m 거리에서 세배를 하든 제사를 지내든 정해진 마을 수칙을 꼭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두 분께서 반드시 제게 협조해 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전 이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덕재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 노인 회장과 부녀 회장이 긴장하며 우리가 협조할 터이니 제발 그만둔다는 말은 하지 말게나. 잠시 서로 좀 서먹한 분위기로 가타부타 말없이 침묵이 감도는 순간에 덕재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받아보니 장이다. 형님, 내 친구들 몇 세대가 내 말 듣고 이곳에 논밭을 사서 귀농하려 올려는데 그들 모두를 월성마을에 정착시킬 만큼 충분한 논밭이 있겠소? 불시에 날아든 장의 질문에 덕재는 얼떨떨했으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용팔이 아재와 엄씨 노인의 논밭을 그 자식들이 팔아달라고 내놓은 논밭이 있다. 그 밖에도 사려고만 하면 땅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다. 가만 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전답을 사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땅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외지 사람들이 오는 걸 대환영이야. 제가 그들에게 농사 지을 땅은 얼마든지 있다고 확답을 해도 되겠지요? 그럼 걱정 마. 이 참판에 동사무실에 부동산 간판이라도 하나 붙여놓을까 봐. 하하. 장도 덩달아 하하 웃는 소리가 덕재의 스마트폰에 울린다. 노인 회장과 부녀 회장의 영문을 모르고 덕재의 입만 쳐다본다. 지금 저에게 무슨 전화가 걸려온 줄 아십니까? 장씨의 친구들이 대거 우리 월성마을로 귀농하겠다고 논밭을 구해달랍니다. 기쁨에 넘친 노인 회장의 입에서 탄성이 터진다. 그거 참 환영할 일이야. 인자 우리 월성마을에 경사났네 그려? 뒤질세라 부녀 회장도 만면에 웃음꽃이 피어나 환성을 지른다. 그렇고 말고. 덕재는 더욱 자신감이 넘쳐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러니 우선 그들을 위해서라도 안전가옥을 더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와 함께 두 해가 지나고 한때 전국적으로 좀 수그러들었다 싶던 코로나가 신종 바이러스를 동반하고 더욱 그 기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갈 무렵 코로나 4차 예방 백신을 맞으라는 통보가 월성마을에도 날아들었다. 덕재는 지체 없이 월성마을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맞도록 한 결과 현재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상태였다. 그 후로는 더욱 월성마을에 외부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었다. 월성마을에 자유로이 출입하려면 4차 백신을 맞아도 PCR 검사 결과 음성인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2m 간격을 두고
우리 마을 사람과는 투명유리 칸막이가 되어 있는 곳에서 서로 대화를 해야 하며 마을에서 장기 거주를 하려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2주간 안전가옥에 머물러야 함은 변함이 없다. 마을이장으로서 덕재의 강경한 조치가 월성마을을 코로나의 청정지대가 되게 하였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논밭에 가서 일하며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하는 것 아닌가. 이제 월성마을이 코로나 청정지역이라고 밖으로 소문이 나서 도시에서 귀농하러 오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줄 모른다. 그런데 뜻밖의 또 코로나의 변종인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벌써 그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하루에 수만 명도 더 된다니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의 변종인 오미크론이 전염성은 빠르나 사망률은 낮다고는 하지만 월성마을의 주민은 거의가 70대 이상이므로 조금도 방심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정부 방침이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고 옥에는 노 마스크라니 월성마을 사람들도 지금까지의 구속에서 벗어나 마치 해방이나 된 느낌인지 마을 규칙을 어기고 마을 밖으로 자유로이 나다니겠다고 웅성거리고 있는 모양이다. 덕재로서는 정부 당국의 지시를 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지시에 따르자니 또다시 월성마을에 코로나 환자가 무더기로 생겨남에 따라 많은 노인들이 죽게 되는 걸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딱한 상황이 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그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무뎌진 마을 사람들이 정부 방침대로 자신들의 생명의 안전보다 자유를 선택하겠다면 굳이 다가올 위험을 경고해 가면서 억지로 과거의 마을 수칙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독성적인 사람이 되기는 싫다. 최말단의 마을 이장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는 딱 여기까지라는 냉엄한 현실 앞에 덕재는 그동안 자신이 꿈꿔온 것이 착각이었음을 알았다. 새삼 덕재는 자신이 한없이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서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오늘따라 더욱 무거웠다. 그러나 덕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전심전력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다는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려는 순간 뜻없이 호주머니 안에 든 폰이 울렸다. 그리운 아내 떡순의 애틋한 음성이다. 만덕 아빠, 난 4차 백신까지 다 맞고 까딱 없으니 인자 우리 은하수의 오작교가 어딘 성가에서 만나면 안 될까? 직녀가 견우에게 애타게 호소하는 듯한 사랑의 전원이다. 좋지. 정말 나 하루가 여삼추였어. 어서 날라와. 당신 뭐라겠노? 설마 아니 그랬을까? 난 정녕 당신 보고 싶은 마음 일각이 여삼치였어. 하고 떡순이 부끄러운지 전화를 끊어버린다. 덕재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린다. 허허, 네가 나보다 더 간절했구려. 오래 떨어져 있던 마누라와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덕재는 몸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울렁거린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덕재. 구름 한 점 없는 푸르고 그윽한 하늘. 사위로 둘러보니 완연한 만추다. 길가 은행나무에서 노랗게 곱게 물든 단풍잎이 덕재의 발치에 떨어진다. 계절이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덕재. 그 입에서 감탄인지 탄식인지 알 수 없는 말. 아, 어느덧 가을도 다 지나가는구나.